살리오, 살리오. 살리오 캐릭터는 너무 귀엽다. 되게 다 멋있어. 살리오 캐릭터 인형들을 진짜 너무도 귀엽다니까. 내가 먹은 인형들 중 어떤 인형이 제일 좋은지 정해봐야겠다. 시나모를. 시나모를은 너무 귀여워. 이 커다란 귀와 엉덩이에 붙어있는 이 꼬리 좀 봐. 헬로키티 귀여워. 어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대표적인 살리오 캐릭터지. 그리고 내가 요즘 푹 빠져버린 너무 귀엽고 깜찍한 내 닮은 멜로디. 완전 귀엽다. 엉덩이에 달려있는 이 초복같은 꼬리 좀 봐. 요즘 인싸들은 다 안다는 캐릭터 크루미. 검은 두건의 핑크색 해골. 이거 완전 인싸력이 치인다 치여. 캐럿키 눈이 짱짱 커서 너무 귀여운 개구리 캐릭터야. 억울해 초코다. 아침엔 평범한 레이서판다. 저녁에는 노래방에서 데스메탈을 부르는 반전 귀염둥이 캐릭터다. 톡시도샘. 너무 귀엽다. 펭귄 캐릭터는 아무리 봐도 너무 귀엽다니까. 초코캣. 동글동글한 까만 사탕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귀여워. 맞다 맞다. 깜빡할 뻔했어. 폼폼프린 귀여운 골든 리트리버 캐릭터잖아. 너무 귀엽다. 살리오 캐릭터 중 어떤 캐릭터가 제일 좋은지 정할 수가 없어. 아무래도 귀여운 시나모롤이 좋으려나? 아니야, 역시 폼폼프린이 귀여운데. 아니, 날 닮은 멜로디가 좋을까? 아휴, 아까부터 보자보자 하니까 이거 그런 근본도 없는 캐릭터가 뭐가 좋다고. 한심해 한심해. 뭐라고? 살려 회사에서 나온 캐릭터들이 얼마나 귀엽고 깜찍한데. 아휴, 동생아, 제발 우리 국산 좀 사랑하자. 뭐? 국산? 그래, 우리나라 캐릭터. 오빠는 무슨 캐릭터 좋아하는데? 이 오빠는 바로 검정 고무신의 영희 피규어를 샀다 이 말씀. 좋긴 한데 귀엽진 않아. 뭐? 기영이가 그 캐릭터보다 훨씬 귀엽구만. 널 좀 모르는구나. 너 검정 고무신으로 오늘 싸대기 맞고 싶냐? 아, 됐고. 내 방에 왜 들어왔어? 아, 나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는데 천안만. 나가. 오케이. 한참 살려 캐릭터 이야기를 하느라 배고픈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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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빠 방 왜 이래? 진짜 무슨 할아버지 방 같아. 초등학교 소년의 방이라고는 믿을 수 없어. 오빠 나갔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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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계시네. 응? 안방도 왜 이렇게 칙칙하지? 엄마! 엄마! 엄마 아빠 오늘 어디 가신 건가? 이 쪽지다. 오늘 부부 모임이 있으셨구나. 그나저나 거실도 난 별론데. 안되겠다. 건축천재 우르르님께서 오늘은 우리 집을 살려 캐릭터로 산뜻하고 발랄하게 만들어주겠어. 우리 집 왜 이렇게 변했지?
아, 저희 집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여보? 그니까,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집이 왜 이래? 나도 잘 모르겠다. 어? 오늘은 제가 우리 집을 멋지게 설레 화수로 꾸며봤어요. 어때 완전 귀엽겠지, 멋지겠지? 그러게 우리 딸. 말이지? 이 앞에 있는 거는 캐로피라는 캐릭터인데요. 캐로피는 모험을 처하며 활기찬 성격에 도넛이 멋지 않고 막 인기 캐릭터예요. 노래도 잘 부르는 귀염둥이 개구리 캐릭터라고요. 또 캐로피가 얼마나 귀엽냐면은 그래, 엄청 귀엽네 이 개구리. 그치 얘들아? 잘 지었다. 아저씨, 캐로피에 화살이 날라가요. 응? 눈 맞으면 아플까? 또 오마이갓 멜로디의 라이벌이 크롬인데요. 난폭하게 볼 때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여성스러운 타입이죠. 검은색 두건과 핑크색 개구리 포인트예요. 지민은 일기 쓰기 잘생긴 남자애를 좋아하고 최근에는 연애 소설에 빠져있는 소녀 캐릭터예요. 그렇구나. 난 이 캐릭터 처음 알았는데 오늘 또 하나 또 배워가네. 오케이 다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집이 사람 사는 곳인데 이렇게 핑크핑크하면 너무 눈이 아프지 않을까? 어쩌라고요, 귀엽잖아. 아, 얘 좀 주접이 심한데요? 대본과 다르게? 이 캐릭터는 펄펄펄이님의 캐릭터예요. 너무 귀엽다. 보세요, 빨리. 야~ 엄청 폭신폭신하잖아. 엄청 폭신폭신해 보이고 푸딩 같아, 캐릭터가. 아니야, 귀여운 골든 리트리버 캐릭터예요. 곰이 아니고 리트리버였어? 아주 다정한 캐릭터라고요. 너무 귀엽다. 오마이갓. 또 어디로 가는 거? 어디 가는데? 대체 어디까지인데요? 홀리 몰리. 너 진짜 팬이구나. 이건 뭐야? 이건 뭔데? 이 캐릭터는 턱시도 세밀한 펭귄 캐릭터예요. 너무 귀엽죠? 엄청 귀엽네. 뒷마당에 이글루가 생겼어. 맞아요. 울렁거리는 명언이 있지만 멋쟁이답게 나비 넥타이를 365개나 갖고 있고 이름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엘리트라는 설정의 캐릭터예요. 오 마이 갓. 와, 나비 넥타이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나비 넥타이가 365개? 근데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계속 듣는 느낌이랄까. 나 집에 가도 돼? 안돼. 설정 캐릭터 다 메울 때까지 집에 못 가. 우리 집이야. 이거 언제나 치운다. 다음. 오 마이 갓! So cute, kitty! 이 캐릭터는 뭐지 다 알죠? 사르리오 대표 캐릭터인 헬로키티예요. 오 마이 갓! 야, 헬로키티는 모두 다 알지. 알지 얘들아? 야, 열심히 만들었구나. 다음은 엄마 아빠 방에 제가 좀 좋아하는 캐릭터를 꾸며봤는데요. 여보, 우리 방이래. 우리 나이가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큐티한 방이 생겼어. 이 캐릭터는 시나모롤이라는 캐릭터예요. 그룹 위에서 태어난 강아지라는 설정이라 약간 그룹이 같은 컨셉으로 지어봤어요. 시나모롤 특기는 큰 개를 바닥바닥해서 하늘을 나는 일이라고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이 방은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해. 나는 귀엽다. 와, 시나모롤이라고 이게? 약간 그거 같다, 그거. 그렇지 않아? 그 뭐지? 마시멜로. 맞아요. 지금 저희가 그 공감 강수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화장실인가 봐. Oh my god. Oh, Chromey. So cute and gorgeous and fantastic. 이 캐릭터가 아주 인기가 많은 캐릭터예요. 장난꾸러기 같은 크로미 같은. 약간 그런 컨셉. 오케이. 이거 여기서 응하하면은 크로미가 지켜보아주는 건가 봐. 맞아요. 지금 매간에 지은 캐릭터예요. You know? I know. 좋네. 잘 지었다.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 다음은? 얘들아 빨리 와. 오빠 방이에요. 무서워. 이거 뭐지 이건? 이 캐릭터는 뭐냐 하면은 그래, 츠코라는 캐릭터예요.
어디 없냐? 어이, 내 방이 왜 이렇게 됐어? 아이, 난 해줄 거면 검정 고문신 귀여운 캐릭터로 해줬어야지. No, stop it. 살리오가 베스트야, 오케이? 오, 아 근데 이름이 뭐라고? 어그부츠? 어그네츠코, 어그네츠코. 미안. 아빠도 오늘 살리오 캐릭터 이름 다 외울 때까지 잠 못 자요. 그래. 헐.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This is my melody, you know? 멜로디. 와, 이렇게 이케드가 잘 만들었다. 이케드가 멜로드래 멜로디. 여긴 제 방이고요. 귀여운 마이 멜로디 컨셉으로 꾸며봤어요. 마이 멜로디의 보물을 할머니가 만들어준 귀여운 두건이랍니다. 너무 예쁘죠? 와, 멜론이래요. 멜로디. 멋있겠다. 와. 근데 엄청 귀엽게 잘 지었다. 디테일한데? 그쵸. 집이 엄청 예뻐졌죠. 어때요? 다들 마음에 드시나요? 근데 이게 머리에 쓴 게 팬티라고? 아! 조각이야! 미안. 엄청 귀엽네. 그쵸. 마이 멜로디. 귀여운데요? 예스 예스. 늑대야, 집에 가고 싶니? 저 집에 갈래요. 안돼! 집이 엄청 예뻐졌죠?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근데 엄마 아빠가 살기에는 너무 핑크핑크해지고 너무 공주님 집처럼 된 것 같은데. 아이 뭐 어때요? 예쁘면 됐죠. 여러분들은 어떤 살력 캐릭터를 좋아하나요? 댓글 적어주세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